5개월 설립자임 히히. 아이고 구독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같이 봐요. 아, 왜 또 서폿이야, 씨. 아남.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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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손톱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내일이라도 받으셨나요? 손톱 얘기나 좀 해볼까? 아니 손톱이라는 게 사실 다 필요 없고 오른쪽 새끼손가락 손톱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게임할 때. 왜냐면 새끼손가락 손톱이 마우스 오른쪽 잡는 걸 지탱해가지고. 근데 또 어떻게 이것만 자르겠어 길어졌다고. 다 똑같이 자르는데 보면은 손톱이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 손이 있고 이렇게 손톱이 있으면은 손톱이 이렇게 너무 자라버린 거야.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르거든요?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. 이렇게 자르는 거야. 근데 자르다 보면 항상 어떻게 잘리냐? 약간 이런 식으로 잘려. 그러면은 여기는 더 깎였고 여기는 덜 깎였잖아. 근데 그렇다고 더 까인 부분을 사람이 어? 보건술로 채워 넣을 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덜 깎인 부분에 수술을 시도한단 말이야? 균형을 맞추려고?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깎아. 근데 또 좀 더 깎이는 거야.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또 여기에다가 또 수술을 시전해. 그럼 또 조금 더 깎이고. 그래서 결국 깎다가 마지막에 살 있는 부분까지 깎게 되는 거야, 이렇게. 그래서 존나 짧게 깎아버리는 거지. 그러면 이제 망한 거예요. 이게 너무 짧게 깎아버리면 진짜 느낌이 확 와. 마우스 만지는데 이게 지탱이 안 되니까 삑사리가 난다니까 계속. 그래서 아래 네일아트 샵이 있는데 다음에 깎을 때는 거기 가가지고 사정을 설명하고 이렇게 정교하게 균형을 맞춰서 깎아줄 수 있냐를 한번 문의해 보려고요. 거기는 기계로 잘 깎으니까 되겠지 아마. 다음부터는 내가 안 깎으려고. 나는 조금만 깎으려고 그러는데 손톱을 깎다 보면 끝까지 다 깎게 된다니까?